안녕하세요. 근데 제목이 뭔가요? 나야말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. 나다. 약간 집착이 나야. 있네. 어. 나야, 나야. 바로 나야. 약간 이런 느낌이네. 나야. 널 사랑하는 사람 나야, 나. 어. 아. 널 사랑하는 사람 나야, 나. 피메일 스토커. 가수 궁금한 피메일. 어떤 사람인지. 피메일 스토커. 어? 여자에 대한 스토킹을 누군가 하고 있어. 근데 프랑스라는데 한국 영어로 써 있네. 어. 벌써 예쁘다. 아, 이런 거. 벌써 예쁘다. 사고 났어. 사고 났어. 좋아 보인 차도 참 안 사고 났는데 사고가 났네. 아, 근데 너무 영상미가 벌써. 아. 오. 누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. 오. 너무 잘생겼어. 오. 오. 왜 밤에? 진짜 잘생겼어. 초면을 사랑합니다. 번호 남겨줬어. 그 이런 사람을 섭외했어. 오! 오! 미쳤나봐. 진짜 잘생겼어. 어, 눈빛 봐. 어! 뭐라 쓰는지 못 봤어. 지금 집중이 안 돼. 좋겠다. 오, 따라왔어. 가수인가요? 어, 삼성. 어. 프랑스인데 약간 베트남식의 복식을 하셨어. 아, 근데 옷 예쁘다. 왜 넌 나를 못 보니? 어? 원빈 아니야? 어린 왕자 같아. 여러분, 뮤비에 집중합시다. 어, 여기 연애를 하는 거지, 이제. 아니, 근데 이렇게 좋게 시작하면 마무리가 항상 허무하게 끝나. 막, 알고 보니 꿈, 알고 보니 과거. 막 이런 식으로. 여기 낮춰가지고 막 책 내려치고 막. 아, 행복해. 어, 저거 어떻게 치워. 감자칩을 날렸어. 왜 저렇게 무시하는 거지? 어. 진짜 잘생겼다. 이거밖에 안 보여 지금. 좀 화보 영상 느낌이에요 지금. 근데 이 남자만 나올 때 되게 화보 같아. 프랑스에서 찍은. 너는 왜 못 보니? 약간 그런 느낌인가? 너는 왜 너를 사랑한 사람 나야. 오. 근데 가사가 너무 슬프다. 너는 왜 날 못 보니? 아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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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때려? 어, 너무 잘생겼어. 너 내가 가서 죽일 거야. 아, 근데 약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근데, 관심을 끄네.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해? 관심을 끌 거면은 좋아하면 괴롭히 때리고 때리고 막 혼내고 물건 던지고 아주. 여자분이 공주처럼 변했어요. 약간 일본 스타일. 뭐야? 하리보 어플 보고 울어. 폭식하는 거 아니야? 슬퍼서? 감자 땡기고 막 케이크 던지고 막. 헤어졌나봐. 그러니까 화내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 고모 아니, 안에 그 아니, 여자 있다? 스토커 아니야? 스토커지. 아까 피메일 스토커라고 했잖아. 아, 여자 스토커라고? 아, 남자를 얘가, 쫓아다니는? 그러니까 얘가 이 사진도 사실은 사진의 그런 사진 아니라 자기가 해놓은 거야. 근데 안 되니까 뭔가 케이크를 좀. 스토커, 스토커. 공인형 스토커. 우와, 여자 예뻐. 뭐야, 진짜 예뻐. 어, 저기 그 샌드강 앞에서. 오, 제목도 감나. 이상한 거 되게 좋아하나봐. 아니 근데 이 여자 약간 이상해. 막 물건 던지고 막 집어 던지고 남자한테 너무 못됐게. 아니 그리고 던지는 것도 막 이런 데 던지는 게 나 얼굴에 막. 와. 미쳤어. 와. 벌써 이런 사람이 생 아, 운다. 사랑하지 않나봐. 좀 한번 어, 봐줘라. 어 사라진다. 오, 갑자기 사라졌어. 귀신이네. 귀신 아닐까? 귀신 아니야. 난 귀신 좋아하더라. 다 보여도 귀신 아니지. 귀신이야. 100%다. 근데 남자가 또 뭔가 깨달은 듯이 또 여자를 막 이제 본 거지. 어. I can't you see 했는데 I see 막 이러고 살살. 이제야 보기 시작하는 거구나. 어, 이거 화본데? 미쳤다. 근데 이 여자 약간 좀 이상해. 솔직히 엄청 따라다니네 변장하면서. 그래서 아까 피메일 스토커가 나왔네. 지금 스토커네. 스토킹을 하는 거네. 들어온다. 어. 아 지금 이 남자 친데요? 그러면 어 뭐야? 어? 뭐지 이건? 엄청 많네 여자가. 어 이거 무슨 상황일까? 어쨌든 이걸로 다 변장을 한 거였으니까. 어? 다 쌍둥이 아니야? 아니 그 한 사람 약간 스토킹 할 때 저렇게 하잖아. 아 근데 왜 다 여기 다 있어? 그냥 그걸 표현한 아, 그 표현을 하는 거지. 그냥 쌍둥이인 줄 알고. 자기 평소에 자기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니 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인 거 아닐까? 그러겠지. 어.
그래?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막 고민형으로도 나타나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카드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 이 한 여자였던 거 그 여자가 어떻게든 나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구나를 깨달은 거지. 제가 본 영상 중에 최고였어. 아 뭐? 그렇게까지? 아, 정말 잘생겼어. 아이덴티티. 아! 일곱 개의 인격을 가졌어, 네. 이 여자가. 이거 봐. 그리고 여기 나온 사진이 마지막 그 사진이야. 일곱 개의 인격을 가진 여자 스토커가 이 남자를 쫓아다니는 거네. 아니, 그 뭐 활개를 치고 있다. 약간 이런 사람인데 그게 이제 대상이 그 잘생긴 남자. 오르소르. 아, 소름이 잡히게 치지. 아, 근데 너무 잘생긴 게 또 해가 되는 게 뮤비에 집중을 할 수 없고 노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. 맞아, 맞아. 이 모델밖에 안 보여. 뭔가. 진짜 잘생겼어. 약간 멍하네요. 나 홀렸어요.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때 진짜. 너무 잘생겨가지고. 여기 약간 전체적으로 이 베트남 뮤비들이 다 약간 순위상관의 구조를 정말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. 처음과 끝이 이렇게 이어져. 근데 여기선 또 왜 카트. 이거는 약간 마트 아줌마인 거야. 아니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 아닐까? 다 같은 여자야? 그러니까 같은 여잔데 이게 연애를 하던 좋은 시간을 보내던 아니면은 나는 그냥 마트 카트를 끌고 가고 있는데 맨 이상해서 내 카트에 앉아있다 이 여자 약간 너무 폭력적이야. 찍고 부시고 던지고 때리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해. 너무 히스테릭해. 그렇긴 하죠. 약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게 왜 끝은 항상 폭력적이니까. 맞아. 아, 여러분 이런 거 좋지 않아요. 맞아요. 남의 얼굴 신문 던지고 이러면 안 돼요. 아니 착각해. 잘생긴 얼굴을 자 어떻게 작업하면 되죠? 아 그러면 조언을 조언을 해주세요. 자 어떻게 메시지 보내세요. 보내세요. 따로 작가님 드릴게요. 우연을 가장한 잦은 만남을 만드세요. 이런 거 하면 그 뭐지? 프랑스 특유의 약간 노란기 섞인 그런 색감이 너무 약간 아름답고 봄 느낌이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입고 나오시는 의상이 전부 약간 꽃이 들어가거나 화려했어요. 되게 근데 약간 되게 상큼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. 인형 탈 쓰시느라 힘들었겠다. 약간 미국의 에어브릴 라빈 팝. 맞아. 옛날 미국 팝. 맞아. 약간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켈리 클락스, 에브릴 라빈. 약간 미국 캠퍼스 영화에 나올 것 같은. 하이틴 영화에 나올 이렇게 사물함 열면서 나올 것 같은. 맞아. 노래 좋은데? 약간 옷가게에서 나올 것 같은데. 노래 좋네요. 아 근데 왜 남자가 잘생겼다고 하는지 알겠다. 이제 알았어? 딱 보자마자 알지. 처음 나오자마자 보잖아. 모르겠던데 나는? 저 하나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. 남자 모델이 너무 잘생겼다. 그 너무 잘생긴 모델을 쓰면 뮤비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화보 영상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노래도 되게 좋았어요. 노래도 뭔가 이런 프랑스에서 찍은 거랑 좀 어울렸어요. 노래 그런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네 좋았습니다. 저는 프랑스를 안 가봤는데 너무 예뻐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에펠탑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 그게 너무 예뻤거든요. 그 화면이 너무 예뻤고 그리고 남자 배우분이 진짜 개인 방송 하세요. 할머니 이렇게 만드는 젊고 어린 이거 뭐,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젊고 어린. 근데 영화신 남자 이제 프랑스 배우분이 나오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네요. 네. 영예했어. 네 즐겁게 봤습니다. 영예했어. 네. 너무 재밌어요. 네. 그냥 별거 안 하셨는데 너무. 얼굴이 콘텐츠네요. 얼굴이 너무 정말 재밌네요. 네. 저 이거 또 보려고요. 또. 잘 봤습니다. 네 잘 봤습니다. 네. 와.